최고의 걸그룹이 탄생했다. 오 마이 갓걸. 윌로우. 우리 회사의 미래, 칠흑같이 어두운 미래. 아, 너무 좋다. 자, 어제도 우리가 이제 팬미팅이 얼마 남지 않았어. 우리를 위해서 멀리서 와준 팬분들을 위해 우린 뭘 보여줘야 될까? 사장님. 그래, 부담스러운 선정이. 저는 오늘 이 팬미팅에서 사랑하는 팬분들을 위해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열심히 사인해드릴 거예요. 사장님, 선정아, 근데 너는 숨 쉬는 것도 좀 많이 부담스러우니까 넌 좀 덜 최선을 다해도 괜찮을 것 같아. 아니요. 응? 우리 나머지 멤버들도 저처럼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사인했으면 좋겠어. 디디디 사인 사인 따따따따. 아니 뭐하니? 잠깐만. 야 뭐하니? 너 좀 야야 야, 이런 거 말고 우리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. 저는! 아, 깜짝이야. 저의 놀라운 장점을 보여줄 거예요. 그래, 우리 팀의 무게중심 바네사. 오늘 빨간 옷 입어서 고추장 불고기 같긴 한데, 그래, 지금도 충분히 놀라운데 더 놀라운 장점이 무엇이니? 차에 치이고 안 아파 하기니? 저의 놀라운 그것은 애교! 야, 뭐라고? 애교! 야, 전혀 귀엽지 않으니까 이런 거 말고 너에 대해서 알려주려고. 애교 말고. 사는 곳은 판교! 고향은 벌교! 닮은 꼴 연예인은 송혜교! 가만 있어! 야, 뭐 하는 거야? 가만 있어! 야, 왜 이래? 가만 있어! 반했어, 애교! 애교! 뭐야, 이게 진짜. 야, 근데 너 소리 지를 때 보니까 넌 도대체 남자야, 여자야? 응자! 뭐라고? 응자! 응자야, 응자? 야, 너, 너 말할 때마다 왼쪽 발목 불쌍해 죽겠다, 지금 너. 야, 이거 으스러지는 거 아니니, 조만간 이거? 왜 이렇게 꺾고 있는 거야, 이거 진짜? 야, 이런 거 말고, 어? 제대로 된 개인기 같은 거 있잖아. 아이. 사장님! 아, 면도 안 했구나. 걸크러쉬를 맡고 있는 뽀삐는 헬리콥터 개인기를 준비했어요. 야, 헬리콥터 개인기야. 신선해. 야, 어떻게 하는 건데?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. 오, 헬기 소리 난다 이거. 뭐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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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럼 아까 밥 먹었잖아. 맞아요. 뭐야 이게 진짜. 이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거 뭐 멋있는 거 없어? 그렇다면 전 디스랩을 해볼게요! 디스랩 좋다! 오케이! 어이. 내 랩을 귀에 때려봐고! 어. 뭐라고 안 들려? 뭐, 뭐라는 거야? Drop the beat! Yo! 오케이! 본 적이 없는 수행 넌 찾게 될 거야 MC 뽀삐. 너의 거짓말 너의 거짓말 너에게 연결되어 있는 족쇄 부정할 수 없지 나의 존재! 야, 와, 야, 오, 멋있어, 멋있어, 야, 야, 근데 이거 누굴 디스한 곡이야? 군대 간 남동생이요. 야, 군대 간 남동생을 왜 디스해? 선임들이 누나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했대요. 동치가 누나 면회 간다. 야, 야, 신명 거론하지 말고. 헬리콥터 타고. 아,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. 너네 생각하니까 진짜 내가 답답함이 쌓인다 쌓여. 아유. 쌓인? 드린이네 쌓인 쌓인 따따. 너 배고파서 그러지? 맞아요! 그만 먹어, 그만 좀! 그만 먹어 좀! 아휴, 야 됐어. 야, 이런 거 말고 우린 가수답게 제대로 노래로 승부를 하자. 어? 근데 연습했지? 고음은 누가 부를 거야? 제가 부를 거예요! 할 수 있겠어? 심금을 울리면서 무조건 제가 부를 거예요! 심금 때려 박어! 야, 무슨 심금을 때려 박어! 자, 어쨌든
야, 마이크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잘 나눠서 부르도록 하고 자 한번 제대로 가보자. 자 뮤직 큐. 넌 빌고 빌었으니까 니가 불행하라고 속상해 그땐 정말 그랬어. 넌 빌고 빌었으니까 니가 망가지라고 It's party time, party time. 그러더니 웃음만 나와. It's so cool 눈 씻고 자다 봐도 cool 남만한 건 없이 It's so cool 여기저기 둘러봐 나 같은 건 없을걸.